자, 반갑습니다. 바다 낚시 교실 운영자 김문수입니다. 오늘 멀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부터 우리나라의 남부 지방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고 그래요. 오늘도 이 남부 지방을 제외한 중부 지방, 중부 내륙 지방에는 게릴라성 폭우를 동반한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내만의 감성돔 낚시를 나가보려고 우리 송전순 씨한테 섭외를 해봐라 그러니까 감성돔은 많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름철 문턱에 서서 뱅해돔 낚시 마지막으로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문도로 왔습니다. 오늘 네 번째 도전입니다. 이렇다는 시알은 낚아보지를 못해도 우리 담이 피트가 이렇게 해요. 다섯 번째 도전이라고. 그럴 수도 있죠. 뭐,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렇다는 뱅해돔 얼굴은 보지 못해도 터트린 거는 한 서너 마리 정도 돼요. 그래서 그 미련도 있고 해서 왔습니다. 새벽같이 도착해서 우리 종선 씨와 함께 뱅해돔 떼글떼글한 시알과 30cm에서 35cm 정도 되는 뱅해돔 여섯 마리 정도, 구경을 했고, 아직 큰 시알은 아니지만 30cm 약간 미달 사이즈 되는 벤자리, 벤자리와 함께 더불어 밤에는 정말 재밌었습니다. 날이 셀 때까지. 그리고 날이 밝았는데 느낌이 쎄해요. 조금 전에 제가 입질을 받았는데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 했습니다. 왔다. 왔다. 나 긴 꼬리다. 좋다. 멋지다. 멋지다. 이 뭐야? 돌놈 같는데. 돌돔이 돌돔. 에이. 좋다 말았네. 닭 대신 꽁입니다. 꽁. 종선 씨, 네. 돌돔을 한번 낚아보세요, 제발. 네. 민망해서 오늘 나는 뱅해돔 정말 제대로 된 녀석인 줄 알았는데, 돌돔이네요. 손맛은 좋았습니다. 뱅해돔인 줄 알았더만은 돌돔이 올라왔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금문도에서. 그렇죠. 원래 뱅해돔 낚시라면 장마가 끝이 나야, 장마가 지나가고 이래 해야 제대로 되는데, 장마철을 앞둔 시즌, 여름의 문턱에서 여러분과 함께 뱅해돔 낚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굉장히 물이 빨라요. 이곳이 금문도에서 그 유명한 정말 특급 포인트를 할 수 있는 참돔 낚시터로 굉장히 유명하죠. 재림녀입니다. 바깥 재림녀. 이곳에서 뱅해돔 낚시 해보려고 합니다. 이곳이 수심이 25에서 30m가 정도 된다 그래요. 상당히 깊죠. 그래서 뱅해돔 뿐만 아니라 어느 어종을 대상으로 하던 감성돔 낚시는 좀 그렇겠죠. 수심이 너무 깊으니까. 그래서 여름철 어종 참돔, 부시리, 뱅해돔 이런 녀석들은 정말 천혜에 없는 장소이기는 한데 없어요. 애들이 있으면 저 잡어 아래에서 하얀 꼬리를 헤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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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나 여기 있다 하면서 이렇게 선을 보일 텐데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야, 조리 좋죠? 엄청 좋죠. 원래 뱅해돔 낚시는 이렇게 조리가 가야 돼요. 가야 멋지게 형성을 됩니다. 그리고 밑밥은 조류에 태워줘야 돼요. 조류에 태워서 같이 흘러 보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원줄이 서스펜더 타입이에요. 이건 식물성 소재로 만드는 거예요. 야자섬유에서 추출된 원료와 나일론과 만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줄인데 서스펜드 타입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가라앉지 않는. 그리고 싱크 타입은 완전히 가라앉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플로팅 타입은 떠는 것을 얘기하는데 백예동 낚시에서는 이런 서스펜드 타입이 좋아요. 왜? 어느 정도 가라앉고 더 이상 가라앉지를 않아요. 그래서 중청의 논의는 어종을 대상으로 할 때는 서스펜드 타입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그 이렇게 서스펜드 타입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제가 사용하는 찌가 장길찌입니다. 투자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찌가 가라앉기 때문에 이 원줄도 덩달아 이렇게 가라앉아 주는 것이 아무래도 경사각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유리하다라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서스펜드 타입을 사용해요. 그리고 종선씨처럼 찌낚시를 할 경우에는 플로팅 타입, 색깔이 하얗죠? 플로팅 타입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우리 종선 씨가 지금 띄울 낚시를 하고 있거든. 제로 채비에 지금 조류를 따라서 이렇게 회유하고, 저는 투제로 지혜를 사용해서 가라앉힙니다. 가라앉혀서 아래를 이렇게 탐색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긴꼬리 백예동 같은 녀석들이 이 주변에 있다 그러면요, 종선시 채비가 빨라요. 표층에서 떠있는 미끼를 먼저 건드립니다. 가라앉는 녀석 미끼는 잘 쳐다보지도 않아요. 워낙 입질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만약에 종선씨가 입질이 막 달라들면 조금 방법을 다르게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종선씨나 저나 표층에 떼어나 멀리 던져서 이렇게 표층을 떼어서 감아둬나 저것이 물 아래로 가나 마찬가지 잡어들에게 도둑맞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맞죠? 와, 멋지다. 박은 거 아니야? 어? 약간 풀어줘라, 약간 풀어줘라. 논다. 긴골, 당첨, 긴골. 아따, 오래간만이다. 됐습니다. 아이고 미시래, 아이고 미시래. 25cm, 23cm 있는데 우리 닥터K 김재훈 씨, 김재훈 프로가 보게 되면요 탈락입니다.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이 트기 전에 새벽에는 3시 정말 폭발적인 입질이 들어왔거든요. 그때는 정말 30cm 오버 사이즈. 와, 힘도 좋고 가당 참고 정말 당길 말도 있고 스릴도 있었는데 낮이 되니까 너무너무 시야를 잘아요.
우와, 시야 좋네. 나갑니다. 와. 왔다. 중대기. 여러분, 긴 꼬리일까요? 뭘까요? 긴 꼬리, 긴 꼬리! 이었습니다. 이 녀석. 제가 두 번 당하고 목줄을 2.5로 깔았거든요. 이 녀석, 이 녀석. 저는 부실이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네. 여름에 문턱에서 부실이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불청객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배니금 예쌰 한 마리 했습니다. 미션이 완료되는 순간입니다. 정선씨 일어오세요. 제발 빨리 오세요. 자리를 왜 옮기셨어요? 자리를 왜 옮기냐 그러면요, 낚시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여기가 조류가 받쳐서 저렇게 뻗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류가 발달되는 것, 여기 보시죠. 지류가 발달되어서 같이 합류되는 이곳을 우리는 조류가 시작되는 지점이라 그래요. 그리고 저기가 우리 종선 씨가 써 있는 곳은 조류가 끝나는 지점이라 그래요. 왜? 저기 한바다로 흘러가기 때문에 조류가 끝나는 지점, 여기는 조류가 시작되는 지점인데, 아무래도 물고기를 모으기 위해서는 이곳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자리를 약간 옮겨봤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부시리도 걸려들고 우리 긴꼬리 뱅에도. 그런데 뱅에도이 참 시알도 작은데 희한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여기가 수심이 25에서 30m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표층에서 물어버려요.
어떻게 올라오겠습니까? 그죠? 일단 좀 대봅시다. 이런 걸 왔다 칸 거야, 왔다. 와, 크다. 이 앞에 여가 있거든. 여를 돌려야 돼. 몸살 난다 오늘. 이야, 더블 히트, 더블 히트. 이야, 더블 히트, 더블 히트. 또 갔나? 조금 전에 그보다 조금 더 큽니다.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여름의 문턱 부시리. 이런 녀석들은요, 여러분 참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낚시 입문자들 트레이닝 할 때 정말 좋은 그런 상대입니다. 정말 이런 녀석들과 함께 하게 되면요, 겨루기 실력이 엄청 늘어요. 벤잘! 으이샤! 벤자리. 크, 너무 이쁩니다. 벤자리 정말 맛있어요, 이거. 뭐야? 우야! 이제 끝났다! 와,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우와! 잘못 걸린다. 이쪽으로 데리고 오지. 내가 그저 빠질게. 어? 이리로, 유일해, 이쪽으로. 내가 빠질게. 자. 저 안으로 유인해, 유인해. 아, 멋있다. 아,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아, 잠깐만.
아, 잠깐만, 한치 여유 없이. 옳지. 부실부실 따라오고 난리네. 큰일 났다, 이러면서. 자, 부시리가 설쳤으니까 이제 엔자리나 뱅에놈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또 나갔습니다. 재밌네요. 아, 재밌네요. 오래간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몸풀이 합니다. 손풀이. 어떻게 보면 이 녀석이 고마워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동안 침체되었던 제 낚시 패턴을 이 녀석이 되살려주는 것 같아요. 한번 했습니다. 피싱 TV.